현재 중국 중심지인 쓰촨성과 닝샤, 그리고 허난성, 정저우 등지에서 매우 충격적인 내륙 직화 지진이 발생하며 도심 한복판을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드는 사고가 속출하는 등 중국 전역이 지진과 산사태 등에 피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폭우와 얼마 전 3호 태풍 차바로 인한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의 이 지진이므로 계속하여 실시간으로 산사태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월 23일 중국 천진 마오디 지진과 7월 1일 허베이성 친황다오 그리고 7월 10일에 바레만 지진은 작년에 인근 산동성 칭다오 4.6 강진 발생 지역과 멀지 않기에 한국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칭다오 4.6 지진은 한국의 전남, 전북, 서울 등지에서도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해상 원전에 대한 위험이 커진 것입니다. 또한 진앙지가 중국이 해상 원전을 건설 중인 곳이므로 불안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중국 바레만 등지의 지진은 칭다오 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한반도 서해안과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건설 중인 동해의 부유식 해상 원전은 작은 규모의 원자로를 갖춘 해상 플랫폼이며 해상 원전의 장점이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지진들 중에서 50% 이상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고 중국 또한 해상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산둥반도 근처의 지진이 최근 증가하면서 산둥반도를 가로지르는 탈루 단층대가 유라시아판의 이동에 따라 생기는 응력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한반도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지진 방파제 역할을 해줄지 아니면 대규모 단층대만 10개 이상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 역시 중국 지진의 영향으로 과거 평양에서의 규모 6.2 강진과 속리산 규모 5.2 강진, 그리고 홍성 규모 5.0 지진 등과 같은 이 강진이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중국의 탈루 단층대가 정말로 방파제 역할을 하여 지진을 막아줄지는 솔직히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 산둥반도 근처의 동해안은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더 이상 중국에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은 중국의 문화 중심부인 정저우에서도 일주일 동안 약 20여 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해 각종 시설물과 주요 인프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며 주변 일대를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만들며 이에 따른 부상자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중국 정부는 쓰촨성의 대지진을 겪으면서 쓰촨성 지역의 지진에 대한 내진 보강과 내진 설계, 건물 내진에 대한 준비를 잘 하여 왔으나 지금과 같이 지진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 대한 내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쓰촨성에는 대지진 이후 5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였을 정도의 내진 설계에 대한
지진에 대한 주의를 하고 있지만 쓰촨성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지진 내진 설계는 과연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요? 얼마 전 중국 CCTV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립식 건물이 늘어나면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양철통이나 스티로폼 등 이로 빌딩 벽을 채우는 부실공사 현장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건물의 숫자만큼 공사 속도도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의 한 건설사가 57층짜리 건물을 19일 만에 완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3빌딩 정도의 건물을 3주 만에 지은 셈인데 건설사는 콘크리트 건조 과정이 필요 없는 조립식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며 규모 9의 강진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외벽이 과자처럼 바스러지거나 현관문을 골판지로 만드는 등 부실공사 현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식 건설 관행에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휘몰아친 강풍에 중국 헤일룡장성 하얼빈시의 아파트 지붕이 종잇장처럼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강풍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쑥대밭이 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에 과거 수많은 대지진들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지옥의 상황을 현실에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산샤댐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야 하고 진사강의 댐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며 건물의 내진 설계를 다시 살펴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내진 보강 공법을 통하여 서둘러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